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S클래스 중에서도 S350 롱바디 모델입니다. 이 18년식에는 350 모델은 디젤 모델밖에 없었어요. 근데 19년식이 되면서 가솔린 모델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솔린 모델 중에서도 이제 롱바디로 S350 롱바디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게 S350 롱바디 모델밖에 없어요. S클래스 라인업은 S350D와 S350L, 그리고 S450, S560, 그리고 그 위에 마이바흐가 있지만 현재는 뭐 인증 문제와 그런 문제 때문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S350L 요 차량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 차량에 대한 그런 수요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정보가 많이 없어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클래스 저번에 560에 대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왼쪽 부분은 거의 560과 동일합니다. 시트 포지션 조작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오른쪽 조수석을 조작할 수 있는 R 버튼과 메모리 시트는 3명까지 저장할 수 있고 그 옆에는 부메스터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을 보게 되면 이제 도어 락 버튼과 윈도우 버튼 그리고 사이드 미러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동 선블라인드가 있어요. 햇빛 가리개죠. 햇빛 가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한번더 위로 올리면 전동 선블라인드가 올라와요. 그걸 앞쪽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버튼들이 있는데 제 왼쪽 지금 불 켜져 있는 두개 버튼은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여기 핸들 모양은 핸들 조형 어시스트고 그 옆에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고 끌수 있고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뒷창문, 뒷유리에 있는 전동 선블라인드 앞쪽에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선블라인드 모두 조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핸들 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모두 터치 컨트롤 패드로 모든 메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현재 C클래스에도 적용되어 있고 E클래스, S클래스, CLS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라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부분에 이제 요 하단에 있는 요 버튼들 통해서 반자율 주행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버튼이죠. 그래서 요 버튼에서 요 셋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주행 중인 속도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속도를 더 올리고 내리고 옆에서는 차간 거리 네 단계로 차간 거리를 계기판에서 이렇게 주황색 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대당 차한대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기능 해제나 여기 다시 시작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렉서스보다는 버튼 배열이 굉장히 간편하고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들이 굉장히 좀, 네,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벤츠 버튼의 특징입니다. 뭐 오른쪽에서는 요 터치 컨트롤 패드 통해서 여기 오른쪽 화면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오게 되면 일단 12.3인치 네, 메인 여기 스크린이 있습니다. 메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내비나 라디오, 미디어, 전화, 연결, 여러 가지 차량 기능 설정까지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 저번에 E클래스 순정 내비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터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나씩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S클래스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제 티맵, 카카오 내비나 그 티맵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홈 버튼 눌러서 여기 연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모두 다 연동해서 S클래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S클래스도 내비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라디오나 미디어 들어가면 뭐 다른 차량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이번 S350L 같은 경우에는 560에 대비해서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안마 시트도 빠지고 뭐 코너 돌때 좌우에서 이제 시트 좌우측에서 에어볼스터가 올라와서 몸을 잡아주는 그 기능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사지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여기 송풍구 버튼, 뭐 좌우 위아래는 수동 요 버튼 눌러서 열고 닫고 네, 돌려서 바람 나오고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아날로그식에 장착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면 이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부분이 이제 그 바람의 그 방향 있잖아요. 그 다리로 나오는지 뭐 가슴 쪽으로 나오는지 그 버튼이 여기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여기 싱크 좌우측 온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싱크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풍 방향을 여기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직관적이지 못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S클래스는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부 온도까지도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부 온도만 따뜻하게 하부 온도만 시원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온도도 앞좌석에서 이렇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이런 편의사항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수납 공간, 네, 시거잭과 잿더리 마련되어 있고요. 네, 열고 닫고 그리고 여기 중앙 쪽을 보게 되면 버튼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플래그십 모델의 상징과도 같은 이 많은 버튼들. 그래서 왼쪽에 이 버튼은 의자 모양입니다. 의자 모양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트와 관련된 기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사지와 다이나믹 시트라고 부르는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기능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요추 지지대 그리고 뭐 열선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비와 라디오, 뭐 비상등, 미디어, 뭐 탭 버튼 그리고 차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뉴 버튼에서 이 홈 버튼에서 동일하게 다 조작할 수가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방향제가 들어가 있는 그 기능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 설정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로 총 64가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또 S클래스에도 당연히 네,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64가지 컬러와 멀티 컬러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시면 여기 이 버튼은 이제 정차 중에 시동 꺼지는 오토 스탑 앤 고를 끄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이제 드라이빙 모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모드예요.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S클래스는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되어 있고 이 버튼은 이제 서스펜션 에어매틱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차고를 이렇게 높이고 차고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차고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에어매틱 서스펜션 조절 버튼. 이 버튼은 이제 자동 주차 사용할 때 쓰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전원 버튼, 볼륨과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에만 있는 버튼이에요. 헤드레스트 셧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2열의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누르면 뾱 소리가 나면서 2열에 있는 헤드레스트를 모두 다 제 밑으로 내리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은 이 주차 센서, 앞뒤 PPP 주차 센서를 모두 끄는 버튼이고 여기서는 뭐 다이얼 돌려서 메뉴 조작하거나 여기 있는 터치패드 통해서 메뉴 조작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앞좌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많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자율 주행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조작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크게 어려운 기능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뒷좌석을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이번엔 뒷좌석 S350 롱바디 모델의 뒷좌석으로 왔어요. 그래서 롱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확실히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데 무릎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먹 한 5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롱바디 모델은 확실히 긴 레그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서 이제 온도 조절 물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열게 되면 네, 시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모두 다 뒷좌석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바람의 방향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면 여기 열선 시트 버튼이 있어요.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동 선블라인드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올라갑니다. 네, 한번 내리면 선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왼쪽 버튼은 이제 왼쪽에 있는 선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 양쪽 다 모두 선블라인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은 이제 선루프 위에 있는 선루프 조작 요 버튼은 이제 뒷유리 선블라인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롱바디 모델이지만 따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트 원래 560이나 45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트 조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따로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시트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S350 롱바디는 뒷좌석에 시트 각도 조절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여기 모니터가 없습니다. 롱바디 모델인데 따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없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S350 롱바디는 따로 모니터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 여기 암레스트를 보게 되면 네, 열면은 따로 무선 충전 기능이나 부가 기능들은 없어요. 네, 560과 이 부분이 차이가 있고 네, 컵홀더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여기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헤드레스트를 보게 되면 이제 560 모델은 여기 쿠션이 하나 더 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쿠션이었는데 지금 헤드레스트 모양도 조금 바뀌었고 이제 쿠션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350 롱바디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뒷좌석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50과 560 모델에 비해서는 많은 옵션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롱바디 모델이라 길이만 조금 더 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S350 롱바디 모델은 따로 옵션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S클래스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S클래스 중에서는 가격이 조금 낮고 350 모델인데 롱바디 모델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S클래스 중에 유일한 모델이다라는 것도 더불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S350 롱바디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